大家好，我是 Bobo， 여러분안녕하세요 Bobo 입니다오늘도우리일상생활중에서자주사용하는이야기같이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부터시작할게요준비되셨어요我们和好了，我们和好了，우리화해했어요。和好，화해하다，和好，我们和好了。我们和好了，다시我们和好了。어떤관계는지상관없이다쓸수있어요。남친、여친、친구과뭐부모님과싸웠어요。그다음에화해했어요。그러면我们和好了라고얘기하시면돼요。我们和好了，다시我们和好了。混起来보세요。非常好，我们和好了。吓死我了！吓死我了！깜짝이야！吓死我了！다시吓死我了！여기我는무조건이자리에다놓아야돼요。저앞에我吓死了아니에요。吓死我了，이렇게하세요。吓死我了！读한번，吓死我了！혼자해보세요。非常好，吓死我了。有点怀疑，有点怀疑，뭐믿는다，의심같다，有点怀疑，有点조금，点儿얘기하자니혀말하세요，点儿点儿이렇게하세요，有点儿，一点아니에요，有点儿이렇게하세요，有点怀疑，怀疑，의심하다，怀疑。有点怀疑，좀의심이간다。有点怀疑，못믿는다。有点怀疑，다시有点怀疑，读한번。有点怀疑，혼자해보세요。非常好，有点怀疑。예를들면이백신，저는맞는데，근데有点怀疑。它的质量。去海边度假，去海边度假，해변에가서휴가를보내다。去海边度假，海边해변이발음한국어비슷해요。海边，海边边얘기할때는발음이나오지마세요。그냥边가만히있어요。边아니에요，뺑도아니에요。海边。海边，해변，海边度假，度假，휴가를보내다。여기度는보내다는뜻이에요，假는휴가，度假，휴가를보내다。去海边度假，다시去海边度假。海边말고다른데가고싶으면去어디度假이렇게하시면돼요。그냥요즘에코로나때문에는그냥가까운장소에가서度假요그죠去海边度假다시去海边度假去海边度假당신따라서하세요去海边度假그렇지다시去海边度假다시去海边度假非常好혼자해보세요非常好，去海边度假。感冒了，感冒了，감기에걸리다。感冒了，读한번。感冒了，감기에걸리다。感冒了，다시感冒了。혼자해보세요。非常好，感冒了，不好说。不好说，不好说，표현하지못한다，확실히얘기할수없다，不好说。예를들어내일비와不好说，올수도있고안올수도있어요，不好说。이번에누구금메달따요，不好说。이백신믿을수있어요，
不好说，哎，话心里얘기할 수 없어요. 이때는 不好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不好说. 다시 不好说.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不好说. 网络不稳定，网络不稳定，网络 internet도 되고 network도 돼요. 网络 不稳定 불안정하다 연결이 불안정하다 不稳定 흔들다 不稳定 다시 网络不稳定 다시 网络不稳定 또 한 번 网络不稳定 요즘에 우리 온라인 수업이나 회의 되게 많아요. 그쵸? 그때는 약간 뭐 화면이 좀 늦었거나 아니면 끊기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때는 网络不稳定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网络不稳定 또 한번 网络不稳定 다시 网络不稳定 不稳定 이 단어는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계 不稳定 예를 들면서 아 바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그러면 不稳定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직업을 이 알바는 바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不稳定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不稳定 또 한 번 不稳定 다시 不稳定 발음도 중국어 배울 때는 발음 좋아지다가 또 나빠졌어요. 아 그냥 어떤 때는 성 좀 많은데 어떤 때는 틀렸어요. 그러면 不稳定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网络不稳定 또 한번 网络不稳定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网络不稳定 准点出发 准点出发 정시에 출발하다 准点出发 다시 准点出发 정시에 출발하다 准点出发 또 한 번 准点出发 에, 우리 교통수단 탈 때 대중교통 탈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准点出发 准点出发 이 发 얘기할 때 입술 물으세요. 发 准点出发 发 얘기할 때 입술 물으세요. 发 저 요즘에 치아 교정하고 있어서 이거 발음도 잘 못해요. 파 얘기할 때는 하는 바로 됐어요. 파 해야 돼요. 파. 准点出发. 또 한 번. 准点出发.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准点出发. 别催我. 别催我. 别 하지 마. 催 재촉하다. 催. 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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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催促하다. 我, 나, 别催我, 催促하지 마세요. 别催我, 다시, 别催我.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은 뭐예요? 빨리. 아, 이때는 긴장해요. 别催我, 부탁해. Please, 别催我, okay? 别催我, 다시, 别催我, 또 한 번. 别催我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别催我 따라 읽었어요. 꼭 따라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不划算不划算 수지가 맞지 않다 不划算 또 한 번 不划算 다시 不划算. 이 말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가격이 이 상품 사면 약간 수지가 많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不划算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不划算. 다시 不划算. 또 한 번 不划算. 划算 이 단어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划算은 수지 맞다. 划算. 便宜와 划算 달라요. 便宜는 가격 싸다는 뜻이요. 划算은 가성비 좋다는 말투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 划算不划算 혼자 해보세요. 不划算 다시 非常好不划算 便宜的时候赶快买 便宜的时候赶快买
살때빨리사세요便宜的时候살때便宜사다的时候때살때赶快빨리赶快买사다便宜的时候赶快买여자분들이많이사용하는말이에요便宜的时候赶快买划算便宜的时候赶快买다시便宜的时候赶快买读한번便宜的时候赶快买혼자해보세요非常好便宜的时候赶快买值得买值得买值得뒤에동사부터써주세요뭐뭐하는가치가있어요뭐뭐만해요值得동사值得买살만한가치가있다值得买또한번值得买어떤제품추천할때많이사용하는말이에요值得买또한번值得买부정시는不值得买사는가치가없다不值得买不值得买值得买다시한번值得买혼자해보세요非常好值得买慢慢来慢慢来천천히하세요慢慢来이게来는오다는뜻이있지만근데여기서는모든동차다대신할수있는뜻이에요慢慢来아뭐뭐밥먹어든가아니면가든가뭐옷입든가뭐화장하든가상관없어요천천히하세요慢慢来또한번慢慢来상대방위로할때도많이사용할수있는말이에요상대방과아조금스플거나조금뭐실패했어요시험망했어요아그래慢慢来라고얘기할수있어요慢慢来응응할게요慢慢来아나중국어못해아무리배우도못해慢慢来천천히하세요괜찮아요慢慢来또한번慢慢来다시慢慢来잘했어요오늘가르치는이야기는여러분에게도움이돼요도움이되면点赞关注谢谢오늘가르치는문장에서뭐가제일좋아해요테이크남겨주세요그럼여기까지하겠습니다再见